안녕하세요. 김은산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표와 쉼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음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음표를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쉼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쉼표입니다. 음표만 잘 연주했을 때 70점을 맞았다면 음표와 함께 쉼표를 잘 연주했을 때에는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악보에는 음표와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 자리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쉼표를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쉼표의 자리에 직전의 음이 이어져서 계속 나온다든가 끊어주지 못할 때에 이 곡을 완전하게 연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연주는 70점짜리 연주밖에 못될 것입니다. 하지만 음표와 함께 쉼표 자리에 공간을 잘 만들어준다면 그 연주는 100점짜리 연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쉼표는 곡에 있어서 생동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표를 잘 연주하면 생동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쉼표가 곡에 있어서 생동감을 줍니다. 먼저 메트로놈 소리에 맞추어서 드드드드 텅잉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드듯, 드드듯, 드듯, 드드듯, 드드듯. 예전에 악기를 배우신 분들은 박의 자리에 쉼표가 나올 때 읏 하고 성대를 울려주는 식으로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쉼표의 바로 직전에 있는 음을 스타카토로 표현해주는 것으로 쉼표의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 드듯 드듯 예전의 표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악기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1, 2, 3, 4